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김재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3번 전자입니다. 코드 번호가 1118702 되겠고요. 금일 현재 시간 2021년 3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 38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3번 전자는요, 제가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음을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3번 전자는요,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도 알려드리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하기 전에 앞서가지고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 영상은 추천을 하기 위해서 찍는 영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주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3번 전자 뭐 하는 회사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전자는요, 음향 사업과 게임 사업을 하고 있다. 이어폰, 헤드폰, 블루투스 등을 판매하는 업체가 되겠고요. 게임 사업은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을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음량의 비율이 67%, 게임이 33%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KH 미디어라는 것을 3번 전자와 EXT, 장원테크가 공동 투자해서 설립을 해서 여기 그 IHQ라고 하는 이 회사를 인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한 1000억 정도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작 모바일 게임, 이거는 저기, 이 회사가 또 하루 엔터테인먼트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거를 흡수 합병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흑자 회사인데, 3번 전자가 어쨌든 가지고 왔다. 이 하루 엔터테인먼트가 하고 있는 게임 산업이 게임이 어떤 게 나왔느냐 물어봤을 때 신검, 야심, 미호, 신서유기, 블러드 카오스, 장천삼국 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루 엔터테인먼트는 괜찮은 회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3번 전자가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고 그렇게 좋은 회사가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는 기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종속 회사로는 이 3번 전자 유한공사, 동간 3번 전자 유한공사, 3번 필립스, 그다음 필립이라고 되어 있고요. 주식회사 아이벡터, 그다음에 3번 USA, H와 ET 조합, 주식회사 진엔윤, 하이트, 에셋조합, 주식회사 필룩스, 주식회사 하루엔터테인먼트가 있다. 여기에다가 최근에 가지고 온 IHQ가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또한 이 3번 전자는 이 장원특급의 최대 주주 중한 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3번 전자 밑에 3번 전자 아래에 누가 있느냐? 장원테크 그리고 필룩스가 있다. 여기에다가 이번에 인수한 IHQ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비상장 됐지만 가지고 있는 회사로는 여기 하루 엔터 테인먼트라고 하는 회사가 있다. 결국에는 게임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3번 전자는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적자 회사입니다. 적자 회사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회사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않는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회사는 적자 회사고요. 돈도 없는데 계속해서 전환 사채를 발행해서 전환사채를 발행해가지고 자꾸 기업을 인수하는데 열을 올리는 것으로 지금 보인다라는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이 3번 전자 보시면은 계속해서 전환사채 이야기밖에는 없습니다. 뭔가 호재가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니다라는 이야기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100억 원 규모 미전환 사채 조정한다. 159억 규모 CB 발행이 결정됐다. 30억 규모 전환 사채. 또 밑에 보시면
136억 규모 전환사채 취득 결정, 영업 손실은 또 127억 원, 적자 388% 확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또 100억 원 CB 발행했다, 이런 이야기 또 나오고 있고요. 여기 IHQ 1000억 원 인수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제가 이야기를 해드렸고, 여기 신금이라든지 신금 대였죠. 이거는 하루 엔터테인먼트가 하던 거다. 이것도 인수했다. 인수했는데 이 3번 전자가 뭔가 만들어낸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서 보면 뭐 유상증자 뭐 이런 것도 지금 보이고, 40억 전환사채 또 전환사채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40억 돼 있는데, 이야기가 전부 다 전환사채 얘기밖에는 없다. 분명히 이 회사 문제가 있는 기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매출도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더 커졌다라는 게 들어옵니다. 당기순이익도 마이너스고요. 이런 회사는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투자할 만한 가치가 저는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뭐 도박에 가깝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종목에 투자하는 거는 투자는 아니고 이거는 그냥 단타치기 위해서 투기라고 보고 있고요. 종목 자체는 굉장히 위험하다, 도박에 가깝다. 그렇다고 해서 이 3번 전자가 가지고 있는 뭐 장원테크는 괜찮은가? 그렇지 않다. 장원테크도 굉장히 적자 기업이고 문 닫기 일보 직전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물론 이 개인적인 견해고요.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은 본인한테 있다라는 거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더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이 3번 전자라고 하는 기업에는 뭔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더 강조해 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이 검색창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맨 위에 보시면 AP 투자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요, 내려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무료 추천 여기 왼쪽에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밑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저희 소장님께서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고요. 가장 최근의 날짜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맨 처음에 보시면은 하시기 전에 앞서가지고 이 공지사항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공지사항을 꼭 읽어보시고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 미국 증시가 나오게 되는데요. 밑으로 조금 더 내려보시면 다우산업과 나스닥 종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 무료 추천 종목은 장시장 30분 전부터 이렇게 알려드리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은요, 9시가 되면은 이렇게 종목과 현재가가 나오게 되고요. 그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반드시 잘 지켜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이렇게 내려보시면은요, 장중에 댓글로 리딩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가지고 이 부분도 이용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은 회원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종목이 필요하시거나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